이런 날 수행 시간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에는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길가의 가로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다니기만 하다가 어느새 색이 울긋불긋 변해 있는 나무들을 봤을 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날씨인 시간에서는 산책하기 좋은 전국의 유명한 가로수길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요. 바로 서울 도심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양재천변에 위치한 메타세쿼이어 길입니다. 이곳은 2000년도에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영동 2교부터 영동 6교까지의 긴 길을 800여 그루의 메타세쿼이어 나무가 울창하게 덮인 모습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바로 옆에는 도심 속 생태의 하천인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카페거리가 형성돼 있어서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은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해 있는 예전에 대통령의 별장으로도 유명한 청남대입니다. 대통령의 별장으로 사용이 됐을 만큼 청남대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옆에는 충청의 식수원인 아름다운 대청호가 있고 광대한 180만 제곱미터의 공간에는 각종 자연경관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km에 걸쳐 심어져 있는 튤립나무가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꽃은 5월과 6월에 피지만 가을이 다가오면 봄과는 다른 가로수길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전남 담양에 위치한 메타세쿼이어 길입니다. 담양은 사철 푸르른 대나무로도 유명하지만 무려 8.5km에 달하는 메타세쿼이어 길도 무척 유명한데요. 70년도 가로수 시범 사업으로 심어진 이 나무들이 지금은 높이가 20m가 넘는 거대한 가로수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자동차 없이 조용히 가로수길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학동리 앞에 1.5km 구간으로 가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이곳은 차량 통제 구역으로도 지정돼서 오로지 사람만이 쉬면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지나면 붉은 빛을 띤 갈색 단풍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뻗은 가로수길은 관상용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낮춰주고 중금속이나 먼지를 제거해줘서 공기도 정화시킨다고 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 길을 걷다가 무심코 지나쳤을 가로수. 주말을 맞아서 가로수길을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날씨인이었습니다.